코로나가 심해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되어요.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재택근무를 한다지 뭐예요. 출퇴근 시간도 없고 집에서 화상회의할 때 상의만 차려입어도 돼서 참 좋다고 해요.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재택근무하는 친구들 부러울 뿐이에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근무 방식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재택근무, 처음엔 우려도 많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근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설문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하며 대체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봐도 재택근무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일수록 재택근무를 인재 채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CEO들의 입장은 찬성도 반대도 존재하지만 이제 재택근무는 또 하나의 근무 방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대기업만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시행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왜 중견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이 낮을까요? 제대로 업무가 진행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상 시행하고 싶어도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IT 인프라, 즉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인에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일에 대한 걱정, 시스템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확인이 됩니다.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각종 업무 시스템을 집에서도 쓰려면 다양한 IT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처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질 수만은 없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자체 IDC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만의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2명, 3명만 사용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 가서 사용자를 추가하면 돼 초기 도입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지만 과연 각자 집에서 함께 하나의 업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 모여있다고 협업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가끔 회의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그 해법이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SNS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협업을 하고 3D 모델을 함께 검토하고 일정 관리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기능을 배치해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동료가 전 세계에 떨어져 있어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함께 협업이 가능하죠. 팀원이 브라질과 독일에 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심해져 저희 팀도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죠. 대화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동료들이 수행할 작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기에 집에 있는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없는 컴퓨터가 없을 테니 모든 컴퓨터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화 기능을 활용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할당받은 동료는 이메일 알람을 통해 클릭 한 번만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을 진행 중으로 바꾸고 3D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솔리드웍스를 실행합니다. 플랫폼에서 검색해 솔리드웍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변경하고 수정된 내용을 플랫폼으로 다시 저장해 동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동료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X앱으로 도어 어셈블리 설계 변경을 하고 있네요. 역시 완료되면 플랫폼에 저장을 합니다. 도어 설계 변경 부분이 연계 부품과 잘 조립이 되는지도 플랫폼에서 기존 어셈블리들을 불러와 확인하고 설계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이를 산출물로 등록하고 본인에게 할당된 작업을 종료합니다.
동료가 작업을 완료했다는 걸 이메일로 알려주네요. 각자 떨어져 일을 하고 있지만 작업의 진행 현황을 모든 팀원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설계 변경을 아주 멋지게 잘해주었네요. 해석 담당자도 알림을 받고 동료가 설계 변경한 모델을 작업을 바로 열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작업을 위해 플랫폼의 해석 기능을 실행합니다. 집에 PC의 성능이 좋지 않아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에 서버 단의 CPU와 메모리를 활용해 회사가 아니어도 해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해석 결과를 3D로 동료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어 화면에 캡처하고 설명을 달고 할 필요가 없어 더 효율적입니다. 자, 해석 담당자도 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작업을 완료일을 변경하기만 하면 각자의 집과 그리고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팀이 해야 할 일들이 간트 차트에 한눈에 표시되고 진행 여부, 완료 여부도 누구나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화상회의만으로는 한 회의실에 모여있는 것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3D Experience 플랫폼의 린팀 플레이어라는 기능을 활용해 원격 회의임에도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흥미롭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참여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화이트보드, 스티커 메모, 스케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사용법도 매우 직관적이라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리소스 할당 및 마커도 손쉽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원에게 할당하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조직 전체의 디지털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원격지에 있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죠. 3D Experience 플랫폼의 일정, 작업 관리와 연계에 팀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3D Experience 플랫폼을 활용하면 규모가 작은 우리 회사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큰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3D Experience 플랫폼을 통해 또 하나의 근무 형태인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솔리드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솔리드웍스 01 리셀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